자,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죠. IMF,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죠. 네. 네, IMF가 올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하향 조정을 했다. 네. 조금 더 낮춘 거예요? 0.1%포인트 낮췄어요. 0.1. 3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 10월에는 3.4% 올해 성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이제 3.3%로 낮췄는데 이거 뭐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이제 뭐 이 방송을 통해서 경제뉴스 해설을 시작한 게 2012년도 무렵이니까 그 이후로 뭐 전 분기 대비해서 그냥 유지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항상 하향. 대체로 낮추고 간헐적으로 올리는데 간헐적으로 올리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그래서 0.1%포인트 낮췄다라는 건 뭐 그냥 큰 뉴스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세부적으로 네. 항목별로는 좀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요 2019년도에 2.3%를 성장했거든요. 네.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2020년은 2% 성장할 거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전망한 것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아, 미국이 예. 좀 낮아졌네요. 그리고 내년 전망은 똑같이 1.7%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021년? 2021년. 그러니까 한 해 먼저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9년에 2.3, 2020년에 2.0, 그리고 2021년에는 그러면 1.7이니까 매년 0.3%포인트씩 미국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유로존은 어떠냐. 작년에 한 1.2% 성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는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1.3%. 그런데 이것도 작년 10월에 전망치는 1.4%였대. 기대보다는 네네네. 조금 낮아요. 일본이 좀 많이 올랐어요. 2019년에 1% 성장했는데 작년 10월에는 올해 성장률을 0.5%로 봤는데 네. 반토막으로 봤는데 아마도 동경올림픽 뭐 이런 특수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0.7% 성장할 거다. 0.7이요? 네. 많이 올렸네 그래도. 뭐 잘하고 있는 거지 0.7이면. 네. 아, 이렇게 웃으세요. 0.7. 0.7. 그나마 0.5에서 0.2% 올라서. 아, 네. 내년은 또 0.5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일본은. 참 우리가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뭐 얼만큼 그 정말 유효한 지표인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네.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측면에서 0%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야, 우리는 정말 가면 안 되는 길이죠. 그래서 네. 일본 경제는 사실은 0.5냐 0.7이냐 혹은 네. 0.3이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고요. 신흥 개도국을 통틀어서 보니까 올해 4.6%로 전망했던 거를 4.4%, 0.2%포인트 낮췄는데 네. 요거는 좀 특기할 만한 게 2019년도 전반적으로 보면 3.7% 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어쨌든 기대치를 좀 낮췄습니다마는 0.7%포인트 상승한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내년은 더 좋습니다. 내년은 한 4.6% 성장한 걸 보이니까 사실 신흥 개도국은 작년에 저점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는 아웃룩을 보이고 있다. 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신흥국 경기 중에서 가장 큰 데가 어디죠? 중국.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이제 6.1% 성장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네. 올해는 6.0 그리고 내년에는 5.8인데 그 외의 지역이 좀 좋아진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작년에 1.1에서 올해 1.9, 내년에 2.0. 브라질이 작년에 1.2에서 올해 2.2%. 무려 1%포인트 올라가고 내년에도 2.3%.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큰 개도국이 좀 좋아진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네. 1월 달 IMF 전망치에는 우리나라는 빠지거든요. 4월에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점을 찍고 경제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경제 하나만 꼽으라면 IMF에서 인도를 꼽았습니다. 인도요? 예. 작년 10월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약 7.0% 봤는데 5.8%로 많이 줄였어요. 예, 그래서 인도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크게
줄였는데 네. 어쨌든 중국 경제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IMF는 조금 보수적으로 중국의 관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에서 네.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혹시라도 올해 성장률이 6.1% 작년 성장률인 6.1%를 지켜내거나 거기서 조금 플러스 분기별로라도 좀 플러스 반전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을 굉장히 좀 급하게 바꿀 수 있는 IMF 또 바꾸기도 잘 바꾸니까요. 네.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우리 경제에 조금 안 좋게 나온 거는 전 세계 교육 증가율인데 네. 기존에 2.9% 올해 2.9% 한다고 봤는데 기존에 3.2%였으니까 이 부분은 0.3%포인트 낮췄습니다. 사실 전 세계 교역 성장률이라는 게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수출 중심의 경제. 우리 또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런 나라들은 이런 교역량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경제 성장률 지표가 빠진 우리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다지 크게 좋은 뉴스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근데 IMF 전망이 대체로 맞습니까? 맞기는? 안 맞아요. 네.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바꾸는데도.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사실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네. 네, 남아있는 기간을 이제 전망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래깅해서 조금씩 틀리게 돼 있죠. 네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IMF가 올해 세계 경쟁률 성장률을 3.3%로 하향 조정했다는 거.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카카오가 예. 한진칼의 지분을 1%를 매입을 했는데 예. 이게 조원태 쪽으로 글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분석인데 네. 이제 오비락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죠? 하필이면 왜 그때? 근데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 한진칼도 그렇고 이제 발표는 양사의 업무를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 설정을 하다 보니까 네. 지분을 좀 산 거지 이게 뭐 지분 경쟁하는데 우리가 뛰어들 그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대원항공에 업무 협약을 했는데 네. 항공 여객 서비스를 비롯해서 플랫폼, 핀테크, 커머스, 콘텐츠, 디지털 전환 등 전방의 협업에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1%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차원 뭐 업무 협약하는데 꼭 1% 그 지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한진칼 지분 매입할 때 그 시점도 주주명부 폐쇄일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해 12월 작년 같은 게 12월 26일이었는데 그때까지 사면 이제 주주총회 3월 주주총회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그 직전에 산 걸로 이제 알려진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1%이기 때문에 공시라든지 이런 걸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이것도 주주 명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뚝 보니까 카카오가 1%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냥 단순한 업무 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1% 사줄게요. 이런 것 같지는 않은 게 또 정황상 뭐냐. 지금 말씀하신 조원태 회장의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이 22.45%인데 여기하고 지금 제휴관계라고 되어 있는 게 델타항공이거든요. 아, 델타. 여기 10%가 있으니까 조원태 측이라고 크게 분류할 수 있는 게 네. 32.45%고요. 조현아 부사장이 지금 갈등 관계라는 거 아니에요? 네. 조현아 부사장 지분이 6.49%고 연대 가능성이 제거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상호펀드 KCGI가 17.2고 강성부. 그리고 네, 반도건설이 네. 8.2%를 네. 갖고 있는데 합치면 얼마냐? 31.98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원태 측 32.45. 만약에 이 정말 이 연대가 맞다면 조현아 부사장 전 부사장 측 31.98. 흥미진진하네. 그러니까 0.47% 포인트 차이인데 카카오 1%.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카카오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말고는 그러면 주요 아니 그 지분들 별로 보이는 데가 없는 모양이죠. 없어요. 근데 이제 저게 있죠. 국민연금. 국민연금. 근데 거기는 어디로 쓸지 모르니까. 그리고 소액 주주들 뭐 분산해서 갖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디에 표를 던질지 모르니까 이제 특수관계인 및 주요 주주 그리고 이쪽 그룹 저쪽 그룹 대충 이제
그리고 뭐 사실 사모펀드 KCGI나 반도건설이 뭐 조정부 사장 측이라고 딱 확정 지을 수 있는 뭐 증거는 없어요. 근데 대충 조원태 부사장 측과 이렇게 갈등 관계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건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보니까 0.47% 포인트 현재 스코어 차이가 나는데 카카오가 1%라는 거는 이 조원태 부사장 측의 백기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냐 뭐 어쨌든 MOU 체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 양사가 협력하겠다 그런데 현직 회장이 조원태니까 예, 그런 이제인 것 같은데 조현아 씨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카카오에.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올 3월에 있는 한진칼 주주총회는 이래저래 참 관심사다. 진짜 뉴스 많이 나오겠네요. 네. 여기. 한진칼 주주는 뭐 주가가 오르내리 변동폭이 큰데 지루할 틈은 없겠어요. 네. 이런 뉴스가 계속 네. 웬 카카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도 좀 살까요? 우리 사봐야 소용이 없나? 0.0001% 정도? 네. 자, 한진칼의 지분을 카카오가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네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뭐 갤럭시 신화를 썼다고 하는 노태문 씨가 삼성 스마트폰 총 지휘하는 사령탑에 올랐습니까? 근데 이게 이 신문에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사람 이름에 신화다 뭐 이런 거 쓰면 별로 안 좋다. 근데 이거 사람 이름에 붙인 거는 갤럭시 신화에 이바지했다 이런 거지만 어쨌든 노태문이라는 이제 현직 IM 사업부문 무선사업부 개발실 사장인데 네. 업무 변경을 해서 무선사업부장 사장을 하는 거예요. 무선사업부가 뭐죠? 무선 사업, 네. 핸드폰 만드는, 휴대폰 만드는, 네. 휴대폰 만드는 그 사업 부문에 이제 수장이 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 삼성전자는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문이 있어요. DS 사업 부문이라고, 네, 디바이스 솔루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디바이스 솔루션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아, 그 디바이스 네, 솔루션이에요. 디바이스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이라는 게 IT 모바일. 이게 우리가 휴대폰, 뭐 갤럭시나 IM. 노트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C, 컨슈머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가전, 소비자 네. 가전이죠. 네. 그래서 이 사업 부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여기에 이제 부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DS 솔루션 쪽은 김기남 부회장이 있고 IM 부문장은 고동진 사장. 왜 신제품 발표하면 안경끼고 나와서 막 프레젠테이션 하는 부분. 그분이 이제 고동진 사장이고 그리고 소비자 가전 C 부문장은 김현석 사장 이렇게 3두 마차 체제인데 이 3두 마차 체제는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하는 발표가 어제 났는데 네? 그런데 겸직을 하나씩 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동진 대표이사 사장 겸 IM 부문장 겸 무선사업부장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겸 무선사업부장을 지금 얘기한 노태문 사장한테 주는 거죠. 근데 노태문 사장은 52세예요. 68년생. 아니, 나보다 젊네. 근데 어쨌든 39세에 상무돼가지고 초고속 네. 그리고 사장된 지 1년 만에 이제 무선사업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무선사업. 근데 이분이 이제 네. 개발자 출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갤럭시 노트와 폴더블을 만드는데 아주 큰 공로를 해서 아마 이 삼성전자 사내에서는 다음 IM 사업 부문장은 노태문이다. 이렇게 이제 더 확증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인사가 어제 났다라는 얘기인데 네. 어쨌든 비교적 새 피가 새로운 그 젊은 사령탑이 이제 그 IM 사업 부문 장을 네. 사장 겸직하게 됐으니까 어떤 이제 변화가 있을는지 한번 지켜볼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기타 이제 사장 승진자들 4명이 나왔는데 평균 나이가 57.3세. 네. 결코 뭐 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중에서도 노태문 사장이 굉장히 젊은 그런 사장 승진할 때도 부사장 승진할 때도 최연소였거든요. 네. 39에 임원이 됐으니까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케팅이나 이런 전문이 아니라 이 휴대폰의 개발자로서 승진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뭐 방송을 통해서 뭐 폴더블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네. 뭐 혁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류의 혁신을 이끌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